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그 굉장히 그암 검사를 우리가 6개월에서 1년마다 하라 그러면 사실 1년마다 하시는 분도 없고 2년마다 하면 안 되냐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암 검사를 자주 해야 되는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무료 검진은 정확도가 5,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부정확해서 거기서 정상이 나왔는데 제가 보고 아 이거 이상하다 암일 수 있겠다 그래서 검사했더니 암 나온 케이스 제가 직접 조직 검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주제의 교훈은 그 자궁경부암 검사를 자주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거는 부정확하다. 그래서 특히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뭐 의사 간호사가 아니고 아예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어떤 좀 이상이 있다고 보면은 1 정도 이상이 있다고 보면은 2, 3이라고 저는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역시 로컬에서 개인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질출혈, 어찌됐든 연세가 드신 분이 폐경 되신 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궁경부를 봤더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암 검사를 해봤어요. 암 검사 해봤더니 정상이에요. 정상이나 염증이 있다. 그암 검사가 얼마나 부정확하냐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등록번호에 6번입니다, 뒤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봤더니, 병리 검사를 봤더니, 의심이 돼서, 봤더니, 자궁경부암, 논케라틴라이징, 이렇게 돼 있어요. 자궁경부암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돼서 한 거예요. 의심이 안 됐으면은, 이 조직 검사 안 했으면 그냥 정상이네요. 갔을 거예요. 말기 하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그날 바로, 입원을 한날 바로 제가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질의 3분의 1을 3.3cm 침범했으면 2기에 2A1 정도 되겠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뭐 HPV 바이러스는 68번 양성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경부암은 굉장히 부정확하다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자궁경부암이 좀 이렇게 부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좀 얼굴이 탔죠. 요즘에 운동을 좀 했어요. 그래갖고 좀 탔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오늘 자궁경부암은 왜 산부인과 전문의에서 해야 되고, 굉장히 의심을 갖고 경부암 검사도 굉장히 부정확하다, 심지어 암이 있는데도 그걸 캐치를 못할 정도로 부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의심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한다. 이상입니다.